그나저나 나영이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귀국이 코앞인데. 이 반지가 왜 여기 있어? 내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손이 부었나 보다. 아니야, 내 거는 분명히 거실 서랍에 넣었는데? 나영이 건 아닐 테고? 근데 나영이요, 정말 아프리카에 의료봉사 간 건가요? 우리 호세 말로는 나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이거 풍자가 잘 보이게. 예? 네. 서랍장에 반지 있나 찾아보라고? 뭔 반지? 아, 엄마랑 나영이랑 커플링 한 거? 알지? 나영이 아프리카 가기 전에 둘이 맞춰놓은 낀 거잖아. 아, 없어. 안 보이는데? 아, 근데 사무실에서 청소하다 말고 왜 그래? 뭐? 나영이 반지가 사무실에 있다고? 아, 그래. 지금 형이랑 전부 뒤지고 있어. 아, 그래. 경대 위랑 아니랑 지금 야무지게 찾고 있다니까, 엄마는. 야, 줘봐. 엄마, 없어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무실에 있는 거, 그거 엄마 반지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빨래하다가 손이 부어서 반지를 뺐다가 혹시 서랍장에 넣었던 것 같은데? 맞아, 분명히 그랬어. 어지간히 나영이 사랑한다. 아, 계랑 만찢 반지 없어졌다고 이렇게 찾아내면 너 어제 호수랑 방에서 무슨 얘기했어? 너한테도 나영 얘기하듯? 어? 아니 뭐 그냥 뭐, 아, 나영이 어딨냐고 묻길래, 아, 걔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도 짜증나게 계속 물어보대. 호수한테 전화해봐봐 지금. 아, 나 걔보는 몰라. 아, 친구한테 물어서라도 얼른 전화해봐, 걔한테! 남의 책 읽을 땐 적어도 양해를 구해야 예의 아닌가요? 네? 자고 있으면 깰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누가 내 책 갖다 읽는 거 불쾌하거든요. 상대한테 화를 낼 땐 앞뒤 사정 확인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아니, 상식의 문제인가? 다행히 여분이 있어서요. 강호세 팀장님이란 분은 안 계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요, 여기?
이거 나 피하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 분 안 계시다니까요. 어! 그럼 명함이 가짜란 거예요? 나 12만 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선물 다 못 사는데. 뭐야. 이 사람 전화도 안 받고 정말. 어, 태영아. 아버지, 아무래도 엄마가 사무실에서 나영이 반지 발견하신 것 같아요. 캐비넷의 유품은 아직 발견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방으로 나영이 막 찾고 계신데 어쩌죠? 알았다. 내가 바로 가마. 엄마. 예, 나영이한테서 지난주 이메일 왔다 그랬지? 그거 좀 봐봐, 얼른. 아, 그거 지웠어요. 왜? 그럼 그 전에 온 거라도 봐봐. 뭐라고 썼는지 다 봐야겠다. 그것도 지웠어요. 그걸 왜? 불안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연락 안 할 땐 한 달씩 전화 안 하던 애야. 그래도 그렇지. 비극이 코앞인데 이렇게 전화를 안 할 수가 있니? 너 지금 빨리 아프리카로 전화 좀 해봐봐. 그리고 의료봉사 단체도 전화해서 나영이 좀 물어봐봐. 아니야, 아니야. 거기 내가 직접 해볼게. 한 달 반 전에 모두 귀국했다고요? 김나영도 같이 귀국한 게 확실한가요? 예. 예. 현지 사정으로 모두 조기 귀국했다고요? 그럼 얘가 어딜 간 거야? 귀국했다는데 왜 연락이 없어? 예, 호세는? 왜 전원이 꺼져 있다는데? 엄마, 이거 느낌이 팍 오는데? 나영이 이 집에 틀림없이 남자랑 여행 간 거야. 알리바이 세우기도 얼마나 좋아. 조기 귀국도 했겠다. 아프리카에 있는 척하고 남자랑 여행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그래, 그래. 걔 아프리카에서 사진 보내올 때마다 그 옆에 그 남자 의사 있었잖아. 같은 병원 의사 말이야. 아니야. 나영이 그런 애 아니야. 병원. 병원. 아우, 여기는 왜 이렇게 맨날 통화 중이야? 여보, 나영이 한 달 반 전에 귀국했대요. 사무실에 있던 반지, 그거 나영이 거죠? 그게 왜 거기 있어요? 애는 벌써 귀국했대는데 왜 연락도 안 되고, 호세는 걔한테 무슨 일 있다고만 그러고. 태영아, 엄마 약 챙겨드려라. 아, 지금 약이 문제예요? 약 먹어. 할 말 있어.